드디어 야식 타임이 왔어요. 지금 뭘 걸고 하나요? 아! 라면을 걸고 할 게임은 바보 게임입니다. 바보 바보야! 1! 자, 그럼 가볼게요. 4! 하나, 둘, 셋! 1! 하나, 둘, 셋! 5! 하나, 둘, 셋! 3! 아, 너무해요. 근데 이게 이러고 있는데 이거랑 이게 안 보이네.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근데 이게 진짜 잘 안 보이네. 4가 나왔어, 이렇게 할까? 아니, 이게 끝났어. 아니, 말하지 마세요. 다음 게임은 다 걸그룹이 나왔는데 자, 두 번째 야식은 까르보나라 떡볶이. 우와! 아! 끝났다!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거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걸 걸어야 돼. 두 번째 게임은 리코더 음악 퀴즈입니다. 아! 이거를 끼고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이상하고 다른 데 가지지 말고 그 세게 부르지만 않으면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파이팅 언니. 파이팅! 파이팅! 맞춰보자.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연습 게임으로 하고 자 그러면 본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진이야. 진이야. 오. 봐봐. 뭐 어느 장르예요? 보이 그룹입니다. 걸고 1분 동안 한 문제인데 할 수 없이. 할 수 없죠. 준비 시작.
이번에는 야식 메뉴가 피자입니다. 어? 세 번째 게임은 네. 인물 퀴즈. 와. 와. 시작. 하나, 둘, 셋. 조세호 선배님. 하나, 둘, 셋. 태민이 형님. 하나, 둘, 셋. 유미, 별이. 하나, 둘, 셋. 재현 선배님. 하나, 둘, 셋. 잘 생기고. 하나, 둘, 셋. 정혜인 선배님. 어. 하나, 둘, 셋. 어. 아, 이거 너무 느려. 하나, 둘, 셋. 땡. 이거예요. 갈게요. 무서워. 무서워. 하나, 둘, 셋. 지카배님. 하나, 둘, 셋. 원니카님. 하나, 둘, 셋. 김현우님. 하나, 둘, 셋. 어. 배우나 선생님. 아니, 이거 너무 잘생겨서 놀란 거였어요. 편도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피자는 간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 둘, 셋. 아, 차지! 아니, 차지 너무 네. 어두워. 아, 이거 잠시만. 봐봐. 솔직히 봐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더라요. 진심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진심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이제 깔끔하게 간판으로. 왕복 한 판. 아, 그러면 아, 이번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아,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게 왕복 한 판. 두 번째 야식은 스테이크입니다. 와! 스테이크 야식을 걸고 하는 게임은 무엇이냐? 데칼코마니 사진 찍기. 이게 뭐죠? 예. 자, 문제 하나, 둘, 셋. 아이, 너무 쉽다. 데이크 메이크업 하고 그 정답 큰 사람 셀피는 가. 얼굴만 나와야 되는데. 최대한부터 우리 알아 앞으로 쓰기다. 상희 씨가 20초 남았어요. 나이거 아, 아, 이런 게 뭐야? 아, 맞다 이거. 아, 이거 어려워. 재밌어. 애써. 이거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재밌어서 그냥 해주면 안 돼요? 웃긴데? 근데 보이긴 이뻐. 보이긴 뭐야? 이마도 얼굴이잖아요. 이마도 얼굴이잖아요. 일단 어떠세요?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둘, 셋. 아, 이거 뭐야? 별? 이거 앉을 주면 앉으신다. 맞아. 머리끈. 저 손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저요. 어, 오케이. 너 좀 그러면 하고 우리가 이거 하고. 별이 쌍별인데? 에? 왜? 에? 사실 안 시켰죠 다. 안 시켜서 이러는 거야? 여기 어디에서도 고구마 피자 냄새도 안 나고 스테이크 냄새도 안 나.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안 시키고 지금 이 게임 한 거야. 냄새도 안 나. 아니 진짜 왜 그러세요? 이거 하나라도 맞는 게 얼마나 대견해. 아, 어떻게 실패했네? 일단 다 같이 빨리 자. 여러분 이렇게 쉽게 포기하실 거예요? 네. 어?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 진짜 마지막. 단 사진 보여드리고 10초 안에 포즈 만들. 좋아요. 진짜 마지막. 그러면 올인? 올인! 라면까지 다 걸고. 네. 우와! 이거 맞아 시작! 하나, 둘, 예. 셋. 언니가 가는데 좀만 더 뒤로. 아, 좀만 뒤로. 야, 들어.
택하신 야식 메뉴로 이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도 룰렛에게 바치겠습니다. 와. 바보 입고 있는 거 웃기지 않아? 근데 너무 편해요.